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박완서. 나한테 업히지 않겠어요? 그 옆에 내는 정말 나에게 등까지 들이댄다. 나를 얕잡고 있었다. 내가 업히면 아마 진창이 댁의 장화 속까지 넘쳐들걸요? 이런 대화를 나와 그 옆에 내는 형편없는 진창길 한가운데서 주고받았다. 정말 형편없는. 이것이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이 진창길에 긴 치마에 고무신 차림으로 들어서고 만 것이다. 이미 버선이나 신골을 돌보기는 단념하고 있었지만 이곳 진창은 그저 진창과는 달라 그 저변에 집요한 흡입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내 발을 빨아들여 도무지 놔주려 들지 않았다. 천신망고 끝에 발을 빼면 영락없이 고무신은 진창 속에 남게 마련이었다. 다시 고무신 속에 발을 넣어 끌어올리자니 그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니 내 보행인들 얼마나 더뎠겠는가. 그 옆에 내와 나는 처음부터 동행이었던 것은 아니고 진창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장화를 신은 그녀가 뒤따라온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녀와 내가 아주 생면부지의 행인길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한 동네 한 이웃에 살면서 말을 건네보기만이 오늘 이 엉망진창 속에서 처음이었다. 우리 집 장독대에 올라가 장을 뜨려면 그녀네 뒤뜰과 뒤뜰로 면한 그녀의 남편 화실이 보였다. 늘 고담한 물빛 항아리를 그리던 부수수한 사나이. 그림에 대한 안목이 별로 없는 나는 그가 늘 같은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만큼 그는 늘 항아리만 그렸었다. 그의 화실에는 참 여러 모습의 항아리 그림이 첩첩이 늘어갔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통 화가가 보이지 않더니 그림까지 치워지고 그 방에는 딴 살림이 들어섰다. 방을 세놓은 모양으로 좁은 뒤뜰에 움막 같은 부엌까지 생겼다. 그러자 장독대에 올라가는 게 나에게 장을 뜨는 것 외에는 아무런 뜻도 지닐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나무의 안살림까지 엿볼 수 있게 된 집길이는 다 붙었으면서도 대문은 좀 멀어 윗골목과 아랫골목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녀와 사귈 기회가 없었나 보다. 이걸로 신을 동여매요. 그녀는 핸드백을 뒤적이더니 나일론 끈을 꺼내서 나에게 주며 친절하게도 내 상반신을 부축까지 해주었다. 나는 이미 버선과 신의 구별도 없이 뻘건 진흙투성이인 발에 그래도 신을 동여맸다. 한결 걸음을 옮기기가 수월했다. 그럼 댁의 설희도 저 학교에? 나는 아직도 망망한 진흙탕 저 건너 언덕에 자리 잡은 A 여중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크게 토해내고 말았다. 그녀의 딸 설희는 절름발이었다. 왼발을 앞으로 내디딜 적마다 넓적다리부터 흐느적흐느적 흔들리는 꼴이 금세 고꾸라질 듯이 불안해 베는 까늘은 꽤 잘 걷는 편이었는데도 비 오는 날이라든가 길이 미끄러운 겨울날 같은 때는 곧잘 처녀티가 나게 다 큰 설희를 잠옷 가뿐히 없고 등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선 이상하리만큼 조금도 모성애의 센티멘털한 면의 노출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다. 미소로울 뿐 결코 측은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직도 가을 소풍날을 잊을 수 없다. 잡부금 일소라나? 그래서 소풍도 입장료나 교통비가 필요 없는 화계사로 정해졌다. 내 딸 연희는 국민학교 마지막 소풍이니 엄마도 같이 가자고 졸라 따라 나섰더랬는데 설희 엄마도 있었다. 설희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나는 설희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 연희와 설희도 친하지 않았고 별로 사교적이 못되는 나는 이날도 바로 이웃인 그 옆에네와 인사를 나누질 못했다. 차라리 결석을 시킬 일이지. 나는 설희가 한쪽을 흔들흔들 흔들며 찔룩거리는 게 측은하다 못해 화가 나서
설이 엄마가 퍽 주책 없는 여자로 여겨졌다. 설이는 미아 삼거리까지 잘 따라가다 차차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설이 엄마는 냉큼 설이를 업더니 줄곧 앞장서서 갖가지 신나는 노래를 선창하며 가는 것이었다. 덕택에 우리는 조금 더 피곤한 줄 모르고 어깨춤을 추며 잘 걸었다. 아까 그 옆에 내가 자기에게 어필하고 등을 내밀었을 때만 해도 나는 장화가 넘칠 것을 걱정하면 했지 어른이 어른을 업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것도 그녀의 이런 인상 때문이었을 게다. 서리는 바로 이웃의 큐여 중에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신체 불구하게 주는 특전으로. 그녀는 대답 없이 나보다 조금 앞서 진탕길을 성큼성큼 잘 도걷는다. 나는 왠지 다시 한번 가을 소풍날의 그녀를 생각하며 어쩌면 굳이 불구와의 특전을 거부한 심보는 소풍날 결석을 안 시킨 심보와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심보를 도저히 이해할 것 같지 않은 채 고개를 갸웃거려 본다. 설마 아침에 이 길을 설이 혼자 보내진 않으셨겠죠? 나는 진창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대던 한쪽 발을 겨우 빼며 그녀의 뒤통수에다 대고 악을 썼다. 그러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볼일 보고 다시 오는 길이랍니다. 아침 나절엔 얼어서 이렇지 않았더군요. 낮에 어지간할 거다 싶어 미리 장화를 신었더니 한결 편하군요. 그녀는 내가 장화를 못 신어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던지 이렇게 자기 장화 변명을 했다. 천신만고 도달한 A여중은 담도 없이 을씨년스럽게 겨우 남은 연화무계의 교실을 갖춰놓고 있었다. 그러나 게시판에 붙어있는 3년 후의 A여중 투시도와 6년 후의 A여중 고교의 조감도는 유수한 대학 캠퍼스가 무색하리만큼 호화찬란했다. 나는 이런 그림을 보며 문득 조감도를 굳이 오감도로 고집한 슬픈 시인 이상을 생각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A여중에서 자모회가 있었다. 전체 자모회가 아니라 몇몇 선택된 자모들의 은밀한 모임인데 어쩐 일인지 나도 초대되었다. 그 무서운 진창을 이제야 포장이라나. 아무튼 자갈이라도 깔려서 한결 걷기가 수월했다. 교사는 여전히 초라한 채 투시도와 조감도만 없다면 영락없이 촌의 간이 학교였다. 다만 둘레의 자연만이 놀라운 변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A여중 둘레는 옛날부터 진상배로 유명한 배고장이라 온통 배밭인데 마침 배꽃이 만개해 있었다. 도시에서만 자란 나는 이렇게 물이 져 만개한 배꽃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창백하리만큼 흰 꽃의 꽃술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갓 활짝 열린 순간 미풍도 낙화가 애석해 잠깐 쉬고 있는 듯 주인은 화창하고도 고즈넉했다. 풍념한 도화의 말로가 육감적인 복숭아이듯 이화의 결실이 청아한 배인 건 아주 당연했다. 진흙탕에서 만난 지 두 달 만에 설이 엄마와 나는 이런 황홀경에서 다시 만났다. 자모회에서의 귀로. 우리는 배나무 그늘에서 쉬며 이런 아름다운 고장의 A여 중에 우리 딸들이 배정된 건 얼마나 다행이냐고 행복해했다. 참, 참 얼마나 다행이냐고 우리는 잠시 방금 있었던 자모회의 불쾌한 안건도 잊은 채 거듭거듭 이 배나무꼴을 칭송했다. 그리고도 모자라 사우였던가 봄처녀였던가 아무튼 오랜만에 노래까지 뽑았다. 그래도 설이 엄마가 먼저 자모회의 불쾌한 안건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뭐라고? 기가 막혀. 기부를 만 원씩이나? 아니지, 참, 만 원 이상이랬던가? 아이, 기맥혀. 그녀가 벼랑간 무릎을 탁 치며 서둘자 나도 정신이 들고 덩달아 기가 막혔다. 뭐, 교문도 만들고 담도 쌓고 운동장에 흙도 사다 부어야 아이들이 놀 수 있을 게 아니냐고?
그것도 안 해놓고 왜 급해 불이 나게 학교 간판 먼저 붙여놓고 지금 와서 그것도 말이라고 해? 철면피. 뭐 10,000원씩? 아니 그 이상이랬지? 아이 분해. 물론 나도 분했다. 왜 연희엄만 가만히 있었수? 딴 년들도 그렇지. 손톱에 빨간 칠만 하면 제일인가? 아가린 뒀다 뭣더라누? 이제 막 욕이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완전히 대주의 폼이다. 자기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차마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손톱에 물 안 들인 것만 천만다행으로 행여 그년들 속에서 나만은 제외됐거니 여긴다. 이사장인가 뭔가 그 맹랑한 녀석이 뭐랬더라?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기란 참 의외의 고충과 애로가 많습니다. 아니, 담 쌓고 그 교문다는 게 의외의 고충이면 피아노나 농구 틀쯤은 뭐가 될꼬? 도대체 누가 이 진흙구덩이에 학교를 설립하랬나? 그러고 보니 연희 엄마, 우리가 이 학교를 지원한 게 아니잖우? 어디 이름이나 듣던데유? 컴퓨터가 배정을 했으니까 왔지. 그래, 제 아무리 컴퓨터가 받아 건너온 양도급이로서니 잊지도 않은 학교에 배정을 했을 거야 만무하뉴. 안 그래? 학교가 있으니까 했겠지. 제놈들이 학고방같이 꾸며놓은 간판을 달았으니까 했지. 결국 일은 제놈들이 저질러놓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한테 돈을 뜯어 이속 차릴 국리부터 해? 장돌뱅이만도 못한 얌체들. 서리 엄마의 입은 자꾸 거칠어진다. 나는 물론 이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배꼽이 좋았다. 돈만 있으면야 기부 좀 해도. 나는 겨우 이렇게 대꾸했다. 돈! 나는 그녀가 날 몹시 나무랄 줄 알았는데 의외에도 나의 돈만 있으면에 쉽게 동조해 주었다. 우리는 배나무 밑에서 돈만 있으면을 한없이 주고받았다. 비로소 생기와 탄력이 넘치는 화제를 찾은 것이다. 처음엔 돈만 있으면 어떻게 멋있게 품위있게 살 것이냐로 마치 무슨 상품 광고처럼 멋과 품위를 부르짖다가 자꾸자꾸 벼락부자처럼 타락해가면서 돈의 씀씀이가 속악을 극해갔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역시 서리 엄마 쪽이 먼저였다. 나는 암만 해도 좀 더디다. 그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입을 다물어버렸고 나도 덩달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입 언저리부터 서서히 피곤이 전신으로 퍼졌다. 심신이 허탈했다. 돈이 있다가 없다는 건 암만 해도 억울하고 참담했다. 한참 만에 서리 엄마의 마디 굵은 두둑한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더니 연희 엄마, 난 돈이 있으면 정말로 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라우. 우리 서리 미국 같은 데 데려다가 수술 한번 받아봤으면. 그녀의 가슴에 맺힌 한 같은 게 내 가슴에도 뭉클 와닿았다. 순간 나는 여느 이웃끼리나 여느 자모끼리보다도 좀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다. 그리고 나도 뭔가 입에 발린 수다가 아닌 속말을 하고 싶어진다. 그러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이혼이라고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 하마터면 그것을 입 밖에 낼 뻔했다. 가까스로 그 말을 안 하고 견딜 수는 있었지만 불쑥 내 의식의 표면으로 부상한 이 놀라운 생각은 실로 오래전부터 아마 그 일이 있은 후 줄창 내 심층에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거니 싶어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한번 떠오른 생각을 다시 심층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자주자주 이혼을 생각했다. 이혼함으로써 남편을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자. 그리고 나도 남편이 나를 보는 그 시선, 성한 사람이 문둥이를 보는 것 같은 증오와 연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상상만으로 날 듯한 상쾌감이 왔지만 이혼으로 남편의 아내 노릇, 두 아이의 어머니 노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면 심한 무서움증을 느꼈다.
그것 말고 내 쓸모는 무엇일까? 나는 아주 수습할 수 없이 암담해지면서 서리 엄마를 생각했다. 그녀에게 의논을 하면 마치 진창에선 나일론 끈을 줄 때처럼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급하게 장독대에 올라가 담 너머로 그녀를 불러놓고는 기껏 아이들 월말고사 얘기라든가 딸기잼이니 마늘 장아찌 담그는 얘기를 하다 마는 게 고작이었다. 실상 나는 두려웠다. 이혼 이야기를 하자면 꼭 그 일을 털어놔야겠고 그 일을 안다면 그녀 또한 내 남편처럼 성한 사람이 문둥이 보듯이 나를 보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노염이 기승을 떠는 늦여름의 오후, 서리 엄마는 우리 집에 마실을 왔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손바닥만한 마당에 심어놓은 일년초들은 미처 개화나 결실도 못 본 채 노랗게 시들어가고 유리창은 부옇고 커튼은 바란 채였다. 때맞춰 솎아주고 물을 주고 하는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못 받은 채 시들어가는 꽃밭에서 옆에는 안주인의 나태랄까 메마름이랄까. 이런 생활의 황폐는 꽃밭 말고도 우리 집 도처에서 민망하도록 비죽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에 일거리를 가져서인지 제대로 집 한번 휘둘러보지 않은 채 마루에 앉아 일손을 계속했다. 나는 비로소 그녀가 얼마나 레이스 뜨기에 놀라운 솜씨를 가졌나를 보았다. 어머, 예뻐라. 뭐 할 거예요? 깃이에요. 카디건이나 심플한 원피스에 달아서 멋 좀 부릴 수 있는 깃. 깃? 그건 너무도 섬세하고 우아했다. 저런 깃을 목둘레에 단다면 마치 갓 피어난 마가렛 꽃송이 사이로 고개를 내민 기분일 게다. 그래요? 어쩜, 이제 서리 엄마도 모양 좀 내려나 봐. 모양은 상일이라우. 그녀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일손만 놀렸다. 나는 그녀가 나보다 조금쯤 더 가난하다고 짐작한다. 그리고 전서부터 궁금한 것, 새로운 화실에 대해서도 좀 알 것 같다. 저 실례지만 서리 아빠는 뭐 하시는지? 외국에 그림 공부하러. 그럼 파리? 나는 공연이 설렌다. 아니요, 미국. 나는 실망했다. 미국에서 물빛 항아리를 그리는 부수수한 무명화가를 나는 왠지 상상할 수 없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일손을 쉬지 않은 채 불쑥 묻더니 내 대답도 안 기다리고 칠석이래. 또 한동안 잠자코 일손만 놀리더니 연희는 올여름에 피선가 바캉스인가 보내봤수? 아직. 젠장. 그래도 아직이래네. 여름 다 보내놓고. 나는 멋쩍게 픽 웃고 말았다. 연희 엄만 돈이 아까워서, 너무너무 아까워서 뼈가 저려본 적 있수? 그녀는 처음으로 일손을 놓고 나를 빤히 보며 물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넓게 퍼진 기미가 유난히 눈에 띈다. 문득 그녀가 살기를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나를 알 것 같으면서 동변상련 같은 아픔을 느낀다. 그녀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독백처럼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레이스 뜨기를 열심히 해서 10,000원 가까운 돈을 모았다. 서리를 데리고 2-3일 물놀이를 즐기려고. 실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집세와 약간의 이자 놀이쯤으론 시어머니 모시고 모녀가 겨우 먹고 살기가 고작이었다. 그런 돈에서 5,000원을 오늘 시어머니가 무당집에 가서 7월 7석 치성을 드려야겠다고 가지고 갔다는 것이었다. 드리지 말지. 요새 세상에 치성은 무슨. 나도 그 돈이 무척 아까워서 악을 썼다. 연희 엄만 우리 시어머니를 잘 몰라서 그래. 그분은 결코 남에 의해 설복당하거나 감동당하거나 하다못해 패배라도 당할 뿐이 아냐. 벽청호가 뭔지 연희 엄만 아마 상상도 못할걸. 어쩌면 소리 없이 원만하실 줄 알고 있는데. 소리가 없을 수밖에.
대화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분이 흙을 백이라고 우겨도 네네 하게끔 길들여진 걸. 그러자니 또 신경의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섣부른 대화로 바윗돌과 맞붙은 맨주먹처럼 피맺히고 아파하기보다는 낫거든. 그렇지만 오늘 일은 너무 억울해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여자들끼리의 진정한 의미의 성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그것은 오직 자기보다 좀 더 불행한 경우를 목격하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답답하고 서러웠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맥이 쑥 빠지는 듯 허전하면서도 시원했다. 우리 식구는 남편과 연희, 민식이 남매,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6.25 때 단 하나의 오빠가 의용군으로 나가자 나는 그만 외딸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딸에게 얹혀 사는 노인네답지 않게 늘 당당했다. 아마 그런 당당함은 그분의 성품에서도 연유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지 30평, 18평의 블록집이 어머니의 소유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남편은 남편대로 불손할 정도로 오만함으로써 처가살이의 열등감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런 까다로운 사이를 마무리해서 하루하루를 별탈 없이 꾸려가기란 퍽 고달팠지만 그럭저럭 견딜만했다. 남편은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서럽도록 유순하고 부드러워지는 침실에서의 격정이 지난 후의 고즈넉한 한때 남편은 내 귀전에 은밀히 속삭였다. 여러 가지로 당신한테 미안해 죽겠어. 나라고 맨날 말단 공무원 노릇만 하겠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형편이 조금만 피면 우리 제일 먼저 집을 장만합시다. 우리들의 집. 장모님이야 워낙 여장부니까 혼자도 넉넉히 사실 수 있을 테고.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들의 집에 모셔도 좋지. 우리들의 집에 모시면 나도 떳떳하고 노인네도 기가 좀 꺾이겠지. 안 그래? 그날 밤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정말 쥐구멍에도 볕이 들려나? 남편이 근무하는 공공청의 청장으로 남편의 대학 시절의 은사가 부임해 오더니 이번 인사이동에 국장, 과장 자리에도 남편의 대학 선배가 많이 들어서게 되자 갑자기 남편의 승진 전망도 밝아졌다. 만년 개장을 면할 차례가 코앞에 다가온 듯했다. 그러나 바로 코앞에 매달린 행운인데도 좀처럼 입속으로 굴러들어오지 않은 채 뭔가 곧 행운이 올 듯 올 듯한 예감은 활기찬 것이었으나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남편은 때로는 지나치게 명랑했다가는 다시 손댈 수 없이 침울해지는 등 감정의 균형을 점점 잃어갔다. 나는 그런 그를 보기가 매우 괴로웠다. 어쩌면 그때 나는 불길의 냄새를 맡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자란 불길을 예감하는 육감이 따로 있는 법이다. 처음엔 그저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오는 막연하고 어둑어둑한 예감이었으나 어느 날 문득 누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에서부터 차츰 예감은 구체화되어 갔다. 시장 바구니를 든 말단 공무원이 찌든 옆에 내가 미행을 당했다면 누구나 신경과민이라고 웃을 소리이기에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의구는 의구를 낳았다. 허구한 날 골목 어귀 구멍가게에서 오징어로 소주를 마시던 남자가 휴일날 창경원에서 아이들과 목마를 타는 나의 바로 뒤 목마를 타고 태연히 출렁이고 있는 걸 어찌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있겠는가.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집을 찾는 척 안채를 기웃대던 신사와 며칠 후 불고기판을 사라고 끈덕지게 치근대던 외무사원과 너무도 닮은 걸 어떻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겠는가. 네, 이런 병적인 수집은 날로 늘어나 이제 불길은 터무니없는 예감만으로 그칠 수 없는 곧
당면하게 될 실제로 구성돼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식구는 차례차례로 모 정보기관에 연행돼 갔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내 육감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곳에는 나의 과거와 현재 또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맺은 인연 지연의 말초적인 부분까지가 유리상자의 표본처럼 질서있게 정리돼 있었다. 하느님 맙소사, 하느님 맙소사.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런 소리밖에 할 소리가 없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의 세밀한 조감도를 본 것이다. 채광이 시원치 않은 음침한 방인데도 굳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나를 신문하는 그 기관원의 눈앞에서 나는 자꾸 벌거벗은 듯한 착각을 느끼고 수치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냉엄하고 자신에 차 있었다. 여북해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그가 알고 있는 내가 훨씬 더 진짜 나련히 여기고 있었다. 그는 내가 망각한 것까지, 6.25 때 피난 갔던 외가댁 마을 이름까지, 또 비교적 손이 번성한 외가의 하고 많은 사촌에서 십몇촌까지의 친척 이름까지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는 너무도 완벽히 알고 있었다. 그 앞의 내 기억력은 여명의 별들처럼 빛을 발해갔다. 내 기억으론 내 외당숙이 조성구였지만 조정구라니 조정구가 틀림없다 싶었다. 그가 설사 내 딸 연희가 현이라 했다면 아마 내 딸은 현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그 앞에 그렇게 무력했고 그는 그렇게 전능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허탈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엄숙히 선언했다.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오빠가 이북에서 밀봉 교육을 받고 곧 난파들이라는 것이었다. 먼저 난파됐다가 체포된 간첩에 의해 확인된 정확한 정보란다. 오빠는 오면 반드시 집에 들를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어떡하긴요? 그야 당연히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시켜야죠. 나는 아주 밉고 서툴게 아양을 떨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주머니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나도 고맙다고 서너 번 고개를 조아리고 또 한 번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 놓여놨다. 남편과 어머니가 같은 꼴을 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진천에서 거의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외가와 그 밖에 오빠가 알만한 대소가가 다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한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대문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는 날이 시작되었다. 말이 자수지. 그놈이 벌써 마흔인데 그곳에 계집 자식이 없을 리 없을 테니 이 애미 말을 들을까? 계집 자식 생각이 앞설 테지. 차라리 넘어오다.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고 눈물을 닦는다. 그러나 나는 다음 말을 알고 있다. 나도 방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보다 훨씬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넘어오다 차라리 사살되었으면 하고. 간첩이 된 혈연관은 상봉이 몰고 올 사건과의 당면이 두려운 나머지 18평 블록집 속의 안일이 소중한 나머지 어머니와 나는 마녀보다 더 잔인해졌다. 그러나 오빠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전능한 선글라스에 의해 18평 블록집의 안일은 아낀 거나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점점 거칠어지며 폭음이 잦아졌다. 장가를 잘못 가서 신세를 망쳤다는 것이다. 간첩 처남을 두었으니 무슨 수로 승진을 바라겠느냐. 승진은커녕 언제 모가지가 날름 날아갈지 몰라 전전긍긍하다가 집구석이라고 찾아 들어와야 언제 또 간첩 처남이 돌아와 총을 들이댈지 모르니 술이라도 안 마시고 어쩌겠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정말 그런가? 남편은 승진은커녕 계장급이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제구입이다 시찰이다 해서 외국바람 쐬일 기회가 오게 마련인데 그런 데서까지 번번이 제외되었다.
남편은 점점 더 폭음으로 난폭해지고 술이 깼을 때의 그는 나를 대하기를 성한 사람이 문둥이 보듯 증오와 연민으로 대했다. 그것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서리 엄마는 나를 성한 사람인 문둥이 보듯이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통한 도움도 줄여들지도 않았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에이 지긋지긋해. 살아가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걸시적대는 것도 많은 놈의 세상. 당신이나 나나 어디로 훨훨 이민이 나갈까? 나는 물론 반대했다. 이민이 어디 그렇게 떡 먹듯이 쉬우냐고 대꾸해줘도 되는 것을 마치 훤히 트인 이민길을 굳이 거절이라도 하듯이 모든 출국을 여행이건 유학이건 이민이건 이 나라에 돌아와서 봉사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도피성 띤 모든 출국을 맹렬히 매도했다. 그동안 38의 찌든 옆에 내는 주체성이니 4대 주인이 하는 어려운 말을 몇 번이고 써가며 마치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우러르는 올림픽 선수보다도 더 애국적이었다. 내가 이렇게 열렬하게 애국적인 동안 그녀는 깃을 하나 다 떴다. 그리고는 담담히 돌아갔다. 어떤 가을날 그녀는 불쑥 나에게 서리 아빠가 미국에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알려준다. 보험회사라니? 물빛 항아리를 그리던 남자. 나에게 남아있던 소녀적인 것의 마지막 우상은 이렇게 해서 허물어졌다. 그해 겨울, 그녀는 까다로운 출국 수속을 하느라 또 영어도 배우러 다니느라 몹시 바쁘더니 다시 한번 배꽃이 필 즈음 마침내 수속을 마치고 두 장의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고 날짜만 꼽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곰곰이 생각했다. 38의 옆에 내의 마지막 센치는 뭔가 물질적인 것 말고를 궁리하고 있었다. 나는 장 위에서 몇 년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옛 트렁크를 꺼냈다. 그 속에는 나이 처녀때로부터 결혼 초기에 걸친 시기 내 모든 감수성이 아름다운 것을 향해 활짝 열렸을 임시의 컬렉션이 들어있었다. 나는 특히 미전의 팸플렛을 많이 모았더랬어서 거의 100여 장이 남아있었다. 드디어 나는 그 중에서 10여 년 전에 발족했다가 그 후 흐지부지되고만 신상이란 젊은 반추상 화가들이 제1회 그룹전의 팸플렛을 찾아냈다. 설이 아빠도 신상의 동인이었다. 팸플릿으로 된 목록에서 설이 아빠의 사진과 양력, 물빛 항아리도 소개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석별의 표시로 주기로 했다. 그녀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의 야망의 시절이 여기 있군요. 그러나 이미 그의 야망은 미국이라는 고장에서 보험회사 사원으로 퇴락하고 만 것이다. 두 옆에 내는 같이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내일이 떠날 날인데 초저녁부터 비가 지적지적 내리고 있었다. 연희 엄마, 내일 나를 배웅해줘요. 공항까지.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를 좀 돌봐줘요. 그녀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여지껏 공항이란 데를 가본 적이 없었다. 친지 중 외국에 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미리 집으로 찾아가 인사를 치렀을 뿐 과히 친하지도 않은데 외국만 간다면 어중이 떠중이 공항까지 나가 법석을 떠는 것이야말로 사대주의, 사대주의 중에도 가장 촌티가 나고 치사한 간접적 사대주의라는 게 내 지론이었다. 그러나 나는 서리 엄마의 청만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언제 비가 내렸더냐 싶으리만큼 깨끗이 갠 날이었다. 마침 5월, 김포가도의 실록이 눈부시다. 어젯밤의 비로 말끔히 목욕을 끝낸 실록은 마치 이 나라를 영 떠나려는 한 옆에 내의 막막에 스스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새겨주려고 별렀던 것처럼 놀랍도록 싱싱했다. 택시 앞자리엔 서리의 할머니가 앉고 뒷자리엔 서리, 서리 엄마, 나 이렇게 셋이 나란히 앉았다.
벼랑간 그녀가 나를 부둥켜 안더니 세차게 흐느꼈다. 어쩜 아름다워요. 다시는 못 보겠죠. 나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점잖게 나무랐다. 돌아와야 한다고. 설이 수술도 받고 설이 아빠도 어떡하든 다시 그림 공부를 계속해 대성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녀는 곧 울음을 그치고 그렇고 말고 암 그렇고 말고 하며 알맞게 맞장구를 쳐주기까지 했다. 비행기는 거의 3시간이나 연발했다. 연발의 3시간은 떠나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석별의 정을 완전히 김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설이 엄마는 숙녀처럼 성장한 설이를 벼랑간 덥석 업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트랩을 올라 기체 속으로 사라졌다. 비로소 나는 피곤을 느꼈다. 피곤은 한꺼번에 왔다. 나는 설이 할머니를 돌보기는커녕 노인네에게 매달릴 만큼 피곤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식사다운 식사를 못한 것이다. 게다가 틀니까지 쑤시기 시작했다. 나는 38에 벌써 아랫니의 어금니가 전부 틀니였다. 그 틀니는 해놓은 지가 3년이 되었고 몸에 닿는 것에 좀 지나칠 정도의 결벽성을 지닌 나는 실상 내 경제 사정으로는 분수에 넘칠 만큼 고가로 한 것으로 인류 치과에서 해놓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크게 불편한 줄 몰랐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가끔 마음이 울적하다든가 몸이 불편할 때에는 이 틀니가 쑤셨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틀니가 얹힌 턱뼈가 쑤신달까. 의사는 뭐 인체의 거부 반응이라든가 하는 어려운 말로 내 동통을 진찰하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히 나을 거라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거부 반응은 불쑥불쑥 나를 괴롭혔다. 그 동통과 중압감은 경우에 따라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아주 심한 편이었다. 틀니가 천근의 무게로 턱뼈를 눌러 꼭 턱이 떨어지고 말 것 같았다. 나는 손으로 턱을 받쳐도 보고 슬슬 주물러도 보고 더위 먹은 짐승처럼 턱을 축 늘어뜨려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려도 보았으나 턱뼈가 부서질 듯한 동통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몸의 온갖 신경이 턱뼈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전신에 퍼진 듯 중압감에 수반한 동통은 턱뼈에서 목구멍으로 귀 속으로 골로 퍼져 내 두상은 완전히 틀니의 횡포가 지배했다. 누가 이런 고통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으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틀니를 빼는 길밖에 없겠는데 나는 틀니를 빼고 있는 내 모습에 늘 몸서리를 쳐왔으므로 차 중에서나 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차마 그 짓은 할 수 없었다.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내 집 문 앞까지 왔을 즈음 나는 거의 발광 직전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크게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며 틀니를 뽑아냈다. 양쪽 두 개씩 도합 네 개의 어금니가 심어진 반달 모양의 섬세한 백금 틀은 내 손바닥에서 거의 무게를 지니지 않은 채 차게 빛났다. 마침내 무서운 동통과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내 몸은 가볍다 못해 공중으로 둥실 뜨는 듯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우화 이등선이란 이런 기분을 두고 이름인가. 나는 내 편안감을 충분히 만끽하기 위해 몸을 장판 위에 눕혔다. 그 옆에 설이 엄마는 지금쯤 어디를 날고 있을까. 제 아무리 공중에 떠 이끌었으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갖 사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기로서니 지금의 나만큼이야 가볍고 편할 소냐. 나는 코웃음을 친다. 지금의 내 팔자는 그렇게 편타. 그런데 아까부터 누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들기고 있지 않은가. 어머니가 누구냐고 몇 번 묻는 것 같다. 그래도 대답 없이 똑똑 두들기기만 한다. 어머니의 신소리가 들린다. 나는 벼랑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한다. 대문 소리가 나고 아주 낮은 대화가 들린다. 분명 상대는 남자다. 그것도 40대의 남자. 남의 이목을 꺼리듯 대화는 여전히 수근수근 났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만 것이다. 이제 끝장이다. 파멸이다. 오, 이렇게 파멸이 쉬울 줄이야. 숨죽은 대화는 아직도 계속된다. 어머니는 자수 권고에 실패한 눈치다. 이렇게 오래 끄는 것 보니. 가엾은 어머니. 어쩌면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도리어 월북을 권하고, 아니, 협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강제로 납치하려는 거나 아닌지. 그렇게끔 내버려둘 수는 없지. 나는 벌떡 일어난다. 그 남자와 죽든 살든 결판을 내고 말 테다. 나에게 그 남자는 이미 조금도 오빠일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남자다. 막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문을 걸고 돌아 들어온다. 아유, 별 끈덕진 사내도 다 봤네. 월부책을 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말이 그렇게 청산유수고 신수도 힘얼겋던데 고작 월부 장사밖에 해먹을 게 없나? 쯧쯧. 나는 다시 장판방에 눕는다. 한숨을 휴 내쉰다. 그런데 이미 좀 전의 편안감은 없다. 옴짝달싹 할 수 없으면서도 펄펄 뛰지 않고는 또 못 박일 것 같은 중압감과 동통이 여전하지 않은가. 이미 입속엔 빼버릴 틀니도 없는데. 빼버릴 틀니가 없기에 그 고통은 절망적이다.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여지껏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나를. 내 아픔은 결코 틀니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서리 엄마가 부러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가 부러워서 그녀의 선망과 질투로 그렇게도 몹시 아팠던 것이다. 나는 그런 아픔이 부끄러운 나머지 틀리의 아픔으로 사무려 들었고 나를 내리누르는 온갖 한국적인 제약의 중압감. 마침내 이 나라를 뜨는 서리 엄마와 견주어 한층 못 견디게 느껴지는 중압감조차 틀리의 중압감으로 착각하려 들었던 것이다. 비로소 나는 내 아픔을 정직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내 아픔을 정직하게 신음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교하고 가벼운 틀리는 지금 손바닥에 있건만 아직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또 하나의 틀리의 중압감에 옴짝달싹 못하고 놓여진 채다. 해산 바가지 박완서. 서로 깊이 좋아하면서도 일부러 만날 기회를 만들 필요 없이 생각만으로도 푸근해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며칠만 목소리를 못 들어도 궁금증이 나서 전화질이라도 해야 배기는 친구도 있다. 오늘 아침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중 경우에 속하는 친구 목소리를 못 들은 지가 일주일은 된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불현듯 조미 쑤셔서 일손을 놓고 허겁지겁 전화통에 매달렸다. 용건 같은 건 따로 없었다. 애써 용건을 꾸며대자면 나의 고질적이고 주기적인 우울증이 듣기만 해도 절로 세상만사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 낙천적인 그녀의 목소리에 의해 무산될 수 있길 은근히 바랐다고나 할까? 하마터면 전화 잘못 건 줄 알고 끊을 뻔하게 친구의 목소리는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희 파산했구나. 나는 그 친구와의 평소의 버릇대로 이렇게 농짓거리부터 해보았다. 생판 농짓거리만은 아닌 것이 씀씀이가 해프고 해놓고 사는 게 친구들 사이에선 가장 화려해서 우리가 샘을 낼라 치면 언제 파산할지도 모를 신세라고 엄살을 떨곤 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은 중소기업 정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유능한 사업가지만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꺼지는 세상이니 그 정도의 엄살은 부릴만도 했다. 아냐, 차라리 파산이라도 했으면 좋게. 뭐라고? 그럼 더 나쁜 일이 생겼단 말이니? 글쎄, 더 나쁜 일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파산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까지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니? 난 또 뭐라고? 조사장이 바람을 피웠나 보구나. 맞지? 얘는 생각하는 것하고 바람은커녕 어제부터 맥이 빠져 회사에도 못 나가고 지금도 내 옆에 쓰고 들어누워 있단다. 무슨 일이야 그럼? 내가 또 손녀를 봤단다. 또 딸을 낳을 게 뭐니? 이번이 참 둘째지? 약간은 섭섭하겠지만 곧 나아져. 낳을 때 섭섭한 거 벌충하고도 남을 만큼 예쁘게 구는 게 딸 아니니?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지. 당해보면 심각하다 너. 우리 영감은 숫째 쓰고 들어 누웠다니까. 맥이 풀려 사업이고 돈이고 다 귀찮대. 알만해. 내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지만 어쩌겠니? 임의로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니 며느리한테도 행여 그런 내색 하지 마. 왜 임의를 못하니? 양수 검사니 초음파 검사니 아들 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뭐 잘났다고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겁없이 딸년을 덜컥 낳아놓느냔 말이야. 시집을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아들 딸을 미리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딸을 아들 만들 수는 없는 거라면 그거 안 해본 걸 나무랄 수는 없잖니? 딸을 아들 만들지는 못해도 딸인 줄 알면 안 나올 수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냔 말이야. 다들 그러려고 양수 검사하지 미리 궁금증이나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니? 요새 애 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예, 우리 피자 살 날이 창창한 것도 아닌 늙음하게 그런 하늘 무서운 소린 안 하도록 하자. 넌 왜 꼭 나만 나무라려고 그러니? 우리 며느리 걔가 보통이 아닌 건 너도 알지? 그럼 소문난 재원이지. 외며느리 그만큼 보기 어렵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니? 예, 듣기 싫다. 그건 다 옛날 고리적 얘기고 걔 콧대 세고 시집 어려운 줄 모르는 고약한 성깔 말이야. 여지껏 잘 지내고서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니? 성깔 때문에 딸을 낳은 것도 아니겄다. 걔가 딸만 내리 둘 낳은 것 때문에만 내 속이 이렇게 상하겠니? 나도 말이다. 딸 낳으면 아들 낳는 날도 있겠지. 마음 뭉쳐놓고 기다릴 아량도 있는 시애미다, 너. 근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이번 애 뱄을 적부터 시부모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한다는 소리가. 아들이고 딸이고 둘까지만 낳아보고 그만 낳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글쎄, 이러지 뭐니? 제가 남의 집 외아들의 외며느리로 들어와서 그게 글쎄 할 소리니? 그래도 그때만 해도 속으로 필시 제가 양수검사라도 해서 아들 뵌 걸 미리 알고 저렇게 큰 소리 치려니 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에 나무라고 싶은 것을 꾹 참을 수가 있었는데 딸년을 뵈고 시부모 앞에서 감히 그런 발칙한 소리를 한 생각을 하면 괘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이지 뭐니. 앞으로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 또 아이를 갖게 할 것이며 억지로 하나를 더 갖게 한들 그게 아들이란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 이런 법도 있니? 외며느리 입에서 딸이라도 둘만 낳겠다는 소리가 감히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냔 말이야. 얘야, 좀 진정을 해.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하니?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자가 둘도 많다로 변한 것도 몰라?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법적 제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 부부라면 의당 인구 문제를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 아니니? 내버려 둬. 그 애들 자녀의 수는 그 애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내버려 둬야지. 우리네 부모가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는 꽤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했는데도 기가 팍 죽었던 친구의 목소리가 벼랑간 귀청이 째지게 날카로워졌다. 넌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을 넷씩이나 낳았기에 내 이 속타는 걸 알아줄 줄 알았더니 어쩜 그렇게 남 복장 찌울 소리만 골라서 하니? 나는 지금 우리 집안의 손이 끊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고비를 맞아 미치고 환장을 할 지경인데 인구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는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을 넷씩이나 내리 낳은 주제에 누구한테 인구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마구 짓거리더니
분에 못 이겨 전화를 끊고 마는 게 아닌가. 나의 원한매는 주시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원한매일 뿐인데 그중 딸 넷을 마치 막내로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한 네 번의 시행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는 친구의 말투가 어이없었지만 변명할 겨를도 없었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아무데나 마구 싸움을 걸고 싶게 착란돼 있는 친구의 상태가 측은하기도 했지만 남자 여자 문제라면 더욱 갈피를 못 잡는 이 시대의 우리 의식의 갈등과 혼란이 한동안 나를 우울하게 했다. 다음날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나한테 시간 좀 내주지 않을래? 왜? 아들 딸 푸념 더 하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사양하겠다. 오늘 퇴원한다니까 한번 가보긴 가봐야 하지 않겠니? 가보긴 가봐야 한다니? 누구 말이야? 누구야? 우리 잘난 며느리 말이지. 그럼 여지껏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니? 그리고 퇴원한다니까 가봐야겠다니? 집으로 퇴원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가볼 기운이 어딨니? 밥해 먹을 기운도 없어서 정 배고프면 아무거나 한 그릇 시켜 먹으면서 산 걸. 우리 영감도 오늘 겨우 출근했다. 그것도 나갈래 나간 게 아니라 사장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야단법석을 해서 마지못해 나간 걸. 퇴원은 저희 친정으로 하지 왜 우리 집으로 하니? 그건 딸을 낳아 떼서가 아니야. 아들을 낳았어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사돈집에서 면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지. 딸이 딸을 낳으면 친정에서까지 면목이 없어야 하니? 그래, 그걸 몰라서 묻니? 그러니까 딸은 애물이고 어떻거든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밖에. 몰랐어. 모를 수밖에. 딸이 넷씩 되지만 다 아직 출가 전이잖니. 그러니까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탕탕해서 남의 기통을 터뜨려 놓아도 내가 봐주는 거 아냐? 하나만 출가를 시켜보렴 어떤 맛인가. 딸 아들이 똑같다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헷가닥 뒤집힐 테고 내 섭섭한 심정도 이해가 될걸. 정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조금도 심한 시엠이 아니다 너. 알았어. 알았으니 용건이나 빨리 말해.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시간 있으면 말이야. 시간은 있지만 좀 우습다. 뭐가? 축하가 될지 문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내 쪽에서 요청한다는 게 말이야. 혼자 가기가 암만 해도 어색해서 그래. 친정 어머니도 와 있고 할 텐데 좋지 않은 기색 드러내기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자신도 없고 내가 중간에서 이쪽 저쪽 위로도 좀 해주고 분위기를 좀 잡아주라.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나는 내키지가 않았지만 승낙을 하고 말았다. 그쪽에서 청하지 않아도 가서 축하해 줄 만한 사이였지만 축하가 아닌 심심한 위로를 해야 할 판이고 보니 우선 자신의 감정 처리가 문제였다. 한편 호기심도 없지 않아 있었다. 친구 며느리가 얼마나 당당한 여자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나는 그녀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죄인 취급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나, 또 사돈끼리는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나, 좀 안 된 얘기지만 구경해보고 싶었다. 우리는 K대학 부속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피차 어찌나 시간을 잘 지켰던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동시에 닿은 택시에서 나란히 내렸다. 친구는 생각보다 더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화장이라도 좀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속상하다는 걸 한껏 과장하려는 친구의 속셈을 은근히 경멸하면서 나는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조금 웃었다. 화장 타령은 친구가 나를 만날 때마다 하던 소리였기 때문이다. 친구는 웃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섰다. 면회 시간 중의 신생아실 유리창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미키마우스 그림이 붙은 쇼윈도 너머론 신생아실이 훤히 들여다보였지만 아기를 보여주는 간호원은 한 명밖에 없어서
차례로 잠깐씩만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자연히 감질이 난 가족들이 유리창에 잔뜩 얼굴을 갖다 대고 저만치 소쿠리 같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들 중에서 자기네 아기를 찾아내려고 또는 방금 유리창 앞에서 선을 보이고 있는 남의 아기와 자기의 아기를 비교하려고 눈을 빛내고 있었다. 아기 아버지인 듯 싶은 젊은 남자는 어찌나 유리창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댔는지 코가 짜부라져 바보같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고 심각했다. 어쩜 무슨 애가 저렇게 클까? 신생아 같지도 않네. 글쎄 3.5kg래. 저 눈 뜨고 두리번대는 것 좀 보게나. 3.5kg나요? 조그만 엄마가 어쩌면 저렇게 크게 나왔을까? 그것도 첫 아들을. 형님, 앞으로 며느리한테 더 쩔쩔 맬 테니 눈꼴시어 어찌 보지? 왜, 샘나나? 나는 친구의 손녀는 어디쯤 누워있나 찾는 것도 아니면서 그 큰 유리창 앞에서 멈칫대며 빙글대고 있었다. 참으로 즐거운 쇼윈도였다. 나는 새롭고 이상한 행복감이 스며들며 전신에 퍼지는 걸 느꼈다. 우리도 아기 먼저 보고 나서 산모 보러 가자. 나는 응석 부리듯이 친구에게 동의를 구했다. 안 돼. 싫어. 친구가 단호하게 신생아실을 외면하고 입원실 쪽으로 앞장섰다. 나는 그 이상한 행복감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도 아까웠지만 신생아실에 전혀 매혹당하지 않는 친구의 미국스러움이 혐오스러워 거기까지 따라온 것을 후회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곧 목격해야 할 지긋지긋하고도 잔혹한 대결이 두려워서 잠시라도 유예의 시간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병실은 예상과는 달리 시끌시끌하고 명랑하게 들떠 있었다. 젊고 교양 있어 보이는 한때의 남녀가 산모의 침대를 에워싸고 주스 깡통으로 막 축배를 들려는 찰나였다. 등남을 축하하네. 쳐다들이라니, 자식, 홈런 깠잖아. 정말 장하십니다. 등남 턱은 언제 낼 건가? 그런 소리들이 어울려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었다. 방을 잘못 알았나 봐. 친구가 씹어 뱉듯이 말하며 내 소매를 잡아 끌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멈칫 돌아서려는데 초췌한 노부인이 울상을 하면서 친구를 가로막았다. 사부인 나오셨습니까?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 병실은 2인실이었던 것이다. 사태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나빠질 게 뻔했다. 남이야 어찌 좋건 깡통을 서로 요란하게 부딪히고 난 등남 축하객들은 계속해서 떠들기 시작했다. 그 녀석 장군감이던데 백날하기만 해. 몇 킬로나 되나? 3.8킬로야. 아마 그 신생아실에선 우리 아들이 1등일걸? 이 친구 벌써부터 1등 바치는 것 좀 보게. 내가 뭘 하던 배가 두리뭉실한 게 아들 낳겠다고 안 하던.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자꾸만 딸이라고 그러시잖니. 뭐 태점에 딸이라고 나왔다나? 그게 시어머니 곤조라는 거야. 그래도 제일 기뻐하시는 게 시어머니더라. 친정어머니가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니? 그건 기뻐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큰 근심 하나 덜어서 개운하신 것뿐이지. 하긴 우리 어머니도 내가 첫 딸 낳고 두 번째 아기 가졌을 때 어찌나 조바심을 하시는지 정말 못 봐주겠더라. 딸이 시집가서 아기 낳을 때까지 그렇게 속을 태워야 하니 딸이 애물일 수밖에. 정말 딸 낳을 건 아니야. 헛수고 중에도 그렇게 고약한 헛수고는 없을걸. 헛수고면 좋게. 헛수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딸이 왜 아무것도 안 남니? 딸이 또 딸 낳을까 봐까지 전전긍긍해야 할 생각을 하면 악순환이야. 예, 그만해 두어라. 남자들 좋아할라. 우린 똑똑히 들어두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중대한 실언을. 제가 무슨 실언을 했다고 그러세요? 김 선생님처럼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남녀 평등주의자가 그런 보수적인 발언을 하시다니.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듯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짓거리다가
이번엔 남녀가 공방전을 펼 낌새였다. 나도 김 선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남녀 평등주의자라는 여자를 눈여겨보았다. 그럴싸해서 그런지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많이 본 듯 싶은 얼굴이었다. 소위 명사가 하나 끼어 있다고 생각하니 그 명사와 흉허물 없이 짓거리는 그들이 모조리 어딘지 명사다운 데가 있어 보였다. 젊은 나이에 교양과 옹졸함이 너무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어떻게 주의나 운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의나 운동이 본뜻이 현실 개조에 있는 거라면 주의자가 앞장서서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으론 이름난 여권 운동자보다 간호원이 한 수 위더군. 아들은 아드님이에요 하고 딸은 공주님이에요 하니 말이야. 자넨 모를 걸세. 그 공주님이에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가 된 남자의 속이 얼마나 철썩 내려앉나를. 그 아찔한 실망을 모르면 가히 복받은 남자라 할지어다. 어머머, 저 남자들 말하는 것 좀 봐. 남자들보다 김선생, 당신을 성토해야 할까 봐. 당신 여권운동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만 해도 첫 딸은 세간 미천이라고 해서 그래도 대우를 해주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세상이 첫애 때부터 아들, 아들, 아들만 바치니. 어떻거든 남보다 앞서가고 이겨야 된다는 경쟁사회적인 심리 아닐까? 결국 아들은 이기는 거고 딸은 지는 거라는 남성 우위구먼. 남성 우위라기보다는 경제성 우위 아닐까? 딸이 얼마나 손해라는 것은 길러본 사람 아니라도 다 아는 사실 아냐? 시집 보낼 때 봐. 기둥 하나씩 빼가던 건 옛날 얘기고 네 기둥을 다 빼가니 말이야. 집안채 값은 우습게 든다지 아마. 설마? 설마가 뭐야? 그야 집도 집 나름이긴 하지만 아무튼 호화주택에 살만한 사람이면 호화주택 값이, 오막살이에 살면 오막살이 값이, 새집에 살면 전셋값만치는 들어야 딸 하나를 치우는 모양이니 경제 제일주의 사회에서 손해가 내다 보이는 게 환영 못 받는 건 당연하잖아. 아무렴 인간의 가치라는 게 별거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는 경제적 가치를 빼면 뭐 남을 게 있다고. 어머머, 그건 너무했잖아요, 윤 선생님. 뭐가 너무합니까? 탁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일생 공부하고 노력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상? 학문적 완성? 자기 성취? 그건 다 그럴듯한 속임수고 실상은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일은 아닙니까? 난 미국 가서 전공까지 바꾸었습니다. 웬 줄 아시죠? 처음 전공 가지고 학위 따 받댔자 돌아와서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였죠. 남의 경사에 와서 왜 언성들을 높이고 야단일까? 놔둬. 그것도 축하야. 절대로 취직이 보장 안 된 딸을 안 낳아 얼마나 다행이냐고 등남의 기쁨을 새삼스럽게 할 수 있잖아. 정말 아들 낳기 잘했어. 공주면 어쩔 뻔했니? 아들이란 소리 들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다신 그 무서운 고생 안 해도 되겠다는 해방감이더라. 산모가 응석이 섞인 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너도 딸이면 더 나을 작정이었구나.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 이상 절대로 안 낳는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마냥 낳겠다는 것보다 더 지독한 각오지.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으니. 어쩜 남편이 외아들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아들 갖고 싶다는 건 본능 같은 거지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잖아. 본능이자 남편에 대한 의무 아닙니까? 아들이 이렇게 좋은 건 줄은 나도 애아버지가 되기 전엔 미처 몰랐댔죠. 최상의 기쁨이에요. 아들이 소중한 나머지 내 몸 소중한 걸 알겠더라니까요. 습관적으로 차를 마구 몰다가도 아서라, 우리 아들을 위해 오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살 몰면서 느끼는 벅찬 기쁨.
아내는 남편에게 그 정도의 기쁨은 선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 두게. 징그럽네, 징그러워. 젊은 사람이. 왜? 샘나나? 새로 아버지가 된 남자와 그의 친구가 여자들끼리처럼 서로 옆구리를 간지럽히며 킬킬댔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정작 문병원 산모도 있고 팔려있던 그들의 화제에 구역질 같은 혐오감을 느꼈다. 친구의 며느리는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누워있었다. 늘 당당하고 쾌활한 태도에 어울리게 늘씬하고 볼륨 있는 그녀의 몸매를 알고 있는 나는 반쯤 침대 속으로 잦아든 것처럼 얄팍하게 위축된 모습에 가슴이 찡한 연민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애 많이 쓰십니다. 산모는 어떻습니까? 미역국이나 잘 먹는지요? 나는 겨우 이렇게 뒤늦은 인사치레를 사돈한테 했다. 내 친구는 아직도 저쪽 이야기에 깊이 빠져 며느리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었다. 친구의 표정이 폭풍전야처럼 암울하고 험악했다. 산모를 보러 오기까지 가까스로 억제했던 분통이 그들의 철딱선이 없는 화제 때문에 다시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왁자지껄 목청 높고 과장된 축하 인사를 남기고 한꺼번에 병실을 나갔다.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도합 7명의 축하객은 서로 나이뿐 아니라 풍기는 것도 엇비슷해서 동창이나 직장 동료쯤 되는 관계로 보였다. 뭐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는 그동안 안쓰럽도록 몸둘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사돈마님한테 위로 겸 이렇게 그쪽 흉을 봤다. 한방 산모가 두 번째 딸을 낳고 누워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첫 아들 축하를 너무도 거침없이 대대적으로 하는 그들의 몰인정과 잔혹성을 나로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 무식하긴요. 다이 대학 교수들일 텐데요. 아기 아빠가 이 대학 공대 교수라니까요. 온종일 겪음 내기로 저렇게들 드나든다니까요. 쟤나 나나 못할 노릇이죠, 뭐. 사돈마님이 쓰고 누운 딸에게 눈물이 그렁한 눈길을 보내며 한숨처럼 말했다. 천하의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고. 사돈마님은 극구 부정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입속으로 그들의 무식을 강조했다. 전엔 그렇게 생각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선 왠지 무식함과 잔혹함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다. 산모의 어깨축지가 세차게 흔들리는 게 모포 밖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의 자존심이 죽자구나 억제하고 있으련만 미미하지만 처절한 흐느낌도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친구의 눈길이 잠깐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스치고 나서 사돈마님을 똑바로 봤다. 험악하다 못해 살기가 등등한 눈빛이었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지레 겁을 내며 원망스럽게 옆의 침대를 건너다 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책임의 반 이상은 그쪽에 있다 싶었다. 그러나 방금 축하객을 전송하고 난 그쪽 산모는 나른하게 포만한 표정으로 머리맡의 가습기의 방향을 조절하고 나서 창쪽으로 모로 누웠다. 이웃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때문에 그 여자는 일자 무식보다 훨씬 더 답답해 보였다. 제가 시애미 대접을 어찌 이리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쯤 쳐다봐도 제가 시애미 같은 건 안중이 없다는 걸 모를 내가 아닌데. 친구가 착 가라앉은 그러나 떨리는 소리로 사돈마님한테 이렇게 쓰고 들어놓은 며느리를 나무랐다. 저도 면목이 없어서 안 그럽니까? 잘 먹지도 않고 시시때때로 저렇게 울고 속을 끓이니 저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시애미 알기를 워낙 개떡같이 아는 애입니다. 벼르고 별러서 한마디 해도 어느 바람이 부나 하는 식이죠. 그러니 말해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일만은 어른된 입장에서 한마디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이렇게 왔더니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그 사람들이 다 해주지 뭡니까? 저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더 보태지도 덜지도 않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서 들은 소리를 고스란히 명심하고 있으라 이르세요. 나 절대로 심한 시엠이 아닙니다. 이번에 또딸 낳은 것 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기어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딸 둘이 흉될 것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건 안될 말이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눈을 부라릴 일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사돈마님. 더 긴 말은 안 하겠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말다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젊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 시애미 생각을 덮어놓고 구닥다리 낡은 생각으로 치지도해야지는 못하겠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가 시애미 꼴안 보려고 흉물을 떨고 있는데 시애미라고 제꼴 보고 싶겠습니까? 예, 가자. 친구가 서슬이 퍼렇게 말하고 나서 내 소매를 잡아끌었다. 이대로 가면 어떡하니? 아노니만도 못하게. 나는 친구 눈치를 봐가며 모포위로 슬며시 산모의 어깨를 잡았다. 격렬한 떨림이 소나기에 닿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한 축하와 위로를 겸한 인사말을 까먹고 말았다. 가자니까. 시애미 우습게 하는 게 시애미 친구들 안중에 있으려고. 친구는 내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먼저 문 밖으로 내쫓고 따라 나왔다. 뒤쫓아 나온 사돈마님은 참회하는 죄인보다 더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구고 파리한 입술을 간신히 들먹여 면목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의 부속병원 택시 정류장은 들어오는 차는 드물고 기다리는 손님은 밀려 끝이 보이지 않게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K대학 본부로 넘어가는 고갯길가엔 앵도꽃인지 키 작은 나무에 흰 꽃이 만발해 먼먼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이어진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 환상적인 길을 뒤통수가 준수한 청년이 환자복을 입은 소녀가 탄 휠체어를 천천히 밀면서 거닐고 있었다. 소녀적에 가졌던 병이니 입원이니 하는 것에 대한 감미로운 동경이 아련하게 되살아났다. 그들이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자 아름다운 환각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아득하면서 속이 메스거렸다. 친구의 희끗희끗하고 부스스한 파마 머리와의 간격을 바싹바싹 좁혀가며 택시를 기다리는 일이 벼랑간 참을 수 없이 고역스럽게 여겨졌다. 정문까지의 비스듬하고 드넓은 잔디밭은 아직은 군데군데만 파릇파릇했다. 유난히 파란 부분은 곧 구박받고 제거당할 토끼풀 무더기인지도 몰랐다. 거기 삼삼오오 모여 앉은 흰 가운의 젊은이들의 머리카락이 미풍에 나부끼는 게 참으로 보기 좋았다. 저기서 좀 쉬었다 가지 않을래? 나는 미풍처럼 친구의 귓전에 속삭였다. 딴 뜻은 없었다. 그냥 쉬고 싶었고 바람이 허락한다면 희끗희끗한 머리나마 나부껴보고 싶었다. 나는 친구의 동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지루한 기다림의 행렬에서 이탈했다. 친구도 순순히 뒤따라왔다. 우리는 누가 야단칠까봐 감히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걸터앉았다. 할 말을 다한 친구도 그닥 유쾌해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사나워 보였다. 요즘 아이들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모르거든. 점점 미워져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한탄하던 상투어가 밑도 끝도 없이 문득 생각났다. 무슨 말이든지 좀 해봐. 친구가 사나움이 많이 가신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나의 말 없음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무슨 말이든지? 나는 친구의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불쑥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났다.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중의 한 토막이어서 당연히 시시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도 대강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시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허구한 날 맺는
온당한 인연, 온당치 못한 인연이 훗날 무엇이 되어 돌아온 나를 풀 수 있는 암시 같은 게 들어있는 것처럼 느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한 까닭이 아닌지도 몰랐다. 나는 친구에게 그저 겁을 주고 싶었다. 친구가 이 세상에 두려운 거라고는 없는 것처럼 구는 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마치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제 입을 찍고 제 눈을 까뒤집어 도깨비 형상을 만들듯 과장법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봤댔자 이 겁없는 친구가 무서움을 타게 되리란 보장은 물론 없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미리 즐거웠다. 내가 시집 갈 때 신랑이 하필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해서 친정에선 참 걱정들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과부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부터 싫지가 않았다. 친정 어머니는 신식 학력은 없었지만 아는 것이 많으셨다. 한글은 물론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어쩌다 하루 신문이 안 오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실 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지식욕이 강한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어머니도 꼬치꼬치 따지길 좋아했고 꼬치꼬치 따질 대상이 집안일과 자식들 일밖에 없는지라 당하는 자식들은 피곤할 밖에 없었다. 그래 그런지 친정어머니가 지닌 일종의 지적인 분위기가 빠진 어수룩한 시어머니에게 나는 단박 호감을 느꼈다. 편하게 시집살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실한 예감이 왔다. 이모나 고모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진 해괴망측한 외아들의 홀 시어머니 노릇을 수집해다가 나를 위협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워낙 똑똑한 분이라 말려봤댔자 소용없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그것도 내 팔자지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나는 어려서 등잔불을 만지고 싶어 안달을 했다고 한다. 식구들은 다 그런 나를 등잔불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조심했지만 어머니는 어린 내가 등잔불을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체험하게 해 그 버릇을 고쳤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다. 시어머님은 내 관상이 적중해 나는 마음 편히 시집살이를 할 수가 있었다. 실상 시집살이랄 것도 없었다. 나는 두 살 터울로 아이를 5씩이나 낳았지만 젖만 먹였다 뿐 기른 건 시어머님이셨다. 그때만 해도 식모가 흔할 때여서 우리도 식모를 두고 살았지만 그분은 식모에게 절대로 기저귀를 빨리거나 아이를 업히는 법이 없었다. 왜 내 청금 같은 손잣똥을 남이 더러워하고 찡그리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업히는 것도 질색이었다. 업고 갈 때 안 갈 때 가는 것도 싫지만 혹시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부딪혀도 안 그랬던 척 속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젖만 떨어지면 데리고 자는 것도 그분의 일이었다. 아이가 애미, 애비하고 한방 쓰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다. 그분은 한글도 제대로 해독을 못했다. 한때 업무는 깨쳤었지만 써먹을 데가 없다 보니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깨친 글도 써먹을 바를 모를 만치 지적인 호기심이 결여된 분이었지만 자기 나름의 확고한 사랑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은 안방을 쓰고 우리는 건넌방을 썼었는데 작은 집이라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칭얼대는 손자를 잠재우려고 토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직하고 그윽한 자장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을 주면 너를 사랴.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잔다. 그분의 자장가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착하고 무구한 아기가 되어 너그럽고 큰 손에 안겨 온갖 세상 시름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듯한 편안감에 잠기곤 했다. 고모나 이모한테서 들은 해괴한 홀 시어머니 노릇이란
거의가 아들의 침실을 엿본다든가 아들을 데리고 자고 싶어 한다든가 하는 다분히 성적인 거여서 신혼 초엔 내 쪽에서 문득 침실 밖을 살피기도 했었다. 강박관념에서라기보다는 일종의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가망도 없었다. 그렇게 서로 구순하고 편안하게 서로 사랑한다 할 수는 없어도 자꾸만 늘어나는 새 식구를 더불어 사랑하고 예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어느새 그분은 일흔 고개의 정상에 나는 마흔 고개의 정상에 다다랐으니 말이다. 75까지도 그분은 정정해서 손자들 도시락 찬을 챙기고 싶어 했고 입시가 있을 때마다 절에 가서 천 번이나 절을 하고 그 생색을 내고 싶어 했고 증손자 볼 때까지 살고 싶다는 생의 의욕에 충만해 있었다. 좀 지나치리만치 건강하시어 고혈압으로 쓰러질 때까지도 우리는 그분의 혈압이 높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반신불수가 될것 같다는 우려와는 달리 그분은 얼굴이 약간 비뚤어졌을 뿐 신속하게 건강을 회복했다. 식욕은 더욱 왕성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쨍쨍해졌고 아침잠은 더욱 열버졌다. 나는 75살의 이런 정력적인 재기를 경탄에 마지 않았지만 때때로 배은망덕하게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던 것 같다. 우리 시어머님은 아마 100살은 사실 거예요. 이러면서 입술을 삐죽댔으니 말이다.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다. 처음엔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드려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숫제 치지도에하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기화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구 대견해라 일찍어니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곧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똑같은 질문은 한없이 되풀이됐다.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그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쌀 씻어 놓았냐? 빨래 걷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주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이 온종일 되풀이되는 대화 내용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다. 쌀 씻어 놓았냐? 네. 쌀 씻어 놓아라. 저녁 때다 됐다. 네. 씻어 놓았다니까요. 쌀 씻어 놓았냐? 씻어 놓았대도요. 쌀 씻어 놓았냐? 쌀안 씻어 놓으면 밥 못할까 봐 그러세요? 진지 암 굶길 테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그 줄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라도 뜸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 난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달 볶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피로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사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방문 창호지에 손가락에 침 묻혀 뚫은 것 같은 구멍이 하나 둘 생겨났다. 어느 날 밤, 인기척도 같고 야기와도 같은 섬뜩한 느낌에 잠을 깬 나는 그 구멍에서 음험하게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다. 시집 오기 전 고모와 이모한테서 들은 해괴망측한 외아들의 홀시어머니 노릇을 이 나이에 당할 줄이야. 억압된 성이 얼마나 무서운 화근이라는 걸 어설프게 얻어들은 프로이트까지 떠올리며 재확인한 것처럼 느꼈다. 그렇다고 그분의 소시적인 불행과 고독을 손톱만큼이라도 동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직 소름이 끼치게 혐오스러웠을 뿐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누가 침실을 엿본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성적 불만이 축적될 만큼 젊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은 성적 불만보다 더 참기가 힘들었다. 때때로 혐오감이 고조될 땐 사리를 방불케 해 섬찟한 전율을 느끼곤 했다. 이런 정서적인 불균형을 은폐하고 아이들 앞에서나 이웃이나 친척 보기에 여전히 좋은 며느리처럼 보이려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못쓰게 돼갔고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걸 즐기기도 했다. 저 늙은이가 저렇게 며느리를 못살게 굴다가 필시 며느리를 앞세우고 말걸. 두고 보라지. 이렇게 악담을 함으로써 복수의 쾌감 같은 걸 느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비밀스러운 속마음일 뿐 겉으론 음전한 효부 노릇을 해야 했으므로 나는 어느 틈에 신경 안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음험하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문 밖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다. 언제고 문 안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미닫이를 열던 남편이 억 소리를 지르며 주춤했다. 그때까지도 우리의 침실을 지키고 있는 밤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남편이 흰머리를 산발하고 내복바람으로 문 밖에서 떨고 있는 귀신 같은 노인을 보고 비명을 지른 건 당연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놀란 건 오히려 나였다. 시어머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밤눈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논요강을 남편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내 이럴 줄 알고 요강을 닦아 놓았느니라. 요강을 놓아두고 무엇하러 그 먼 뒷간에 가냐? 가길. 감기 들려고. 남편이 반짝거리는 논요강에 소피 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도록 진저리를 쳤다. 화장실이 시골집처럼 멀다 할 순 없어도 구옥이라 마루를 지나 대도를 내려서 대문간까지 나가야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요강은 야만적이라고 시집 올 때 해온 논요강을 마루 밑에 처박아두고 쓰지 않았다. 남편이나 나나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은 어쩌다나 있었으므로 조금도 불편한 줄 몰랐다. 아마 이사를 한데도 그 요강이 거기 있는 걸 잊어버렸을 테고 생각났다고 해도 버리고 떠났을 것이다. 그런 요강을 언제 어떻게 꺼내서 무슨 생각과 무슨 기운으로 그렇게 반짝반짝 광을 냈을까? 나는 진저리를 치다가 기어코 몸부림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다. 뭔가 견딜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았다.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정신에도 미친 세포가 있어 정상적인 온당한 세포를 마구 잡아먹고 마침내 그 질서를 증오와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역력히 감지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오밤중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님은 큰 구실이 하나 생긴 셈이었다. 아침 일찍 우리 방으로 건너와 요강을 내가고 밤이 이슥해 어리어리 잠이 들만 하면 요강을 받쳐들고 와서 머리맡에 놓고 나갔다. 우리 부부는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밤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나도 남편이 잠들었건 말건 궁둥이를 허옇게 까고 논요강에다 사뭇 요란스럽게 방뇨를 했다. 행여
그 일을 누구한테 빼앗길세나 첫 새벽에 요강을 비우러 들어올 때나 이슥한 밤에 요강을 들고 들어올 때의 그분의 표정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만치 특이했다. 가장 신령스러운 일에 영혼이 불임을 당하고 있는 무당처럼 요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일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독재자처럼 고집스럽고 당당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내가 숨쉬기 위해 매일 밤 그분을 죽였다. 밝은 날엔 간밤의 내 잔인한 소망을 부끄러워했지만 내 잔인한 소망은 매일 밤 살쪄갔다. 그 기운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신경 안정제밖에 없었다. 은밀히 먹던 그 약을 남편 앞에서 당당히 입에 털어넣었고 분량도 여발한 듯이 늘려갔다. 그가 약을 빼앗으려는 신용을 하면 마귀처럼 무섭게 이를 갈며 덤볐다. 괜히 이러지 말아요. 이 약 없으면 내가 당신 어머니를 죽일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것보다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죽이는 게 나을걸요? 그게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래도 당신 말릴 수 있어요? 요강을 계기로 시작된 시어머님의 우리 방 밤 출입은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 문 창호지 구멍으로 엿보다가 미풍처럼 가볍게 문을 열고 들어와 머리맡에서 속삭였다. 아범, 대문 빗장 걸었나? 어머마, 아범 자리끼 떠다 놨냐? 이렇게 하찮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방이 차서 발을 녹이러 왔다고 요 밑에다 하얀 맨발을 넣으며 부르르 진저리를 치기도 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안방이 제일 외풍 없는 방이고 연탄불이 과할하던데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짓말 시켰나? 가보자고. 우리 두 사람을 다 끌어내어 당신 방 요 밑을 만져보게 했다. 절절 끌어도 소용이 없었다. 아범 봤지? 냉골이지? 내가 얼마나 서러운 세상 산다는 걸 아범도 이제 알았지?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게야. 젊으나 젊은 것들은 절절 끓는 방에서 자고 외로운 홀시에민 냉골로 혼자 내치다니. 이러면서 앙상한 몸을 돌돌 말아 이렇게 세운 양무릎 사이에 산발한 머리를 파묻고 훌쩍훌쩍 울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은 늙었다기보다는 열 서너 살 먹은 소녀처럼 미숙해 보여 남편의 얼굴엔 비통한 연민이 어렸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절 봐서라도 망령 좀 그만 부리세요. 네, 어머니. 그러나 내 눈엔 그분이 그런 짓이 평범한 망령으로 보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프로이트 때문인지 성적인 연상을 하고 내 속에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다. 그분은 점점 더 자주 우리 방으로 야행을 하였고 당신 방으로 아들을 불러냈다. 아범, 추워 죽겠어. 정말이야. 냉골이라니까. 늙은이 얼어 죽는 꼴 안 보려면 한 번만 와서 만져봐. 아범, 나 배고파 죽겠어. 어머니 나를 굶겨. 정말이야. 배가 등갓에 붙었어. 와서 한 번만 만져보라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구실을 만들어냈다. 구실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망령 노릇도 새록새록 새로워졌다. 겨울에서 봄이 되어도 엷은 옷으로 갈아입기를 한사코 마았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도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기가 며칠은 걸릴 만큼 힘든 일이 되었다. 그런 증세가 점점 심해져 옷 자체를 안 갈아입으려 들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내복을 갈아입히려면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지를 만큼 망령은 날로 심해졌다. 갈아입기를 싫어하고부터는 씻지도 않았다. 목욕을 시키기는 갈아입히기보다 더 힘이 들었다. 순순히 몸을 맡겨도 애정이 없는 분의 속살을 만진다는 건 극기를 요하는 일인데 길길이 뛰며 마다는 걸 씻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분이 정성과 힘을 다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닦아주는 건 오로지 아들의 논요강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는 구원의 가망이 조금도 안 보이는 지옥을 살면서도 아이들이나 친척과 이웃들에겐 여전히 무던하고 참을성 있는 효업으로 보이길 바랐다.
내가 양다리를 걸친 두 세계 사이의 심한 격차로 미구에 자신이 분열되고 말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나의 이중성에 악착같이 집착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처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자신이 분열밖에 없다는 자포자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무렵 집에 드나들던 파출부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모님 같은 분을 효부 표창에서 빠뜨리냐 말이에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 효부라고 신문에 나고 상금도 타던데. 그 여자가 순진하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쫓긴 도둑이 사리를 품고 돌아서듯이 그 여자에게 돌아서서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오늘 우리 어머님 목욕을 좀 시키고 싶은데 아줌마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러면요, 도와드리고 말고요. 목욕탕에 물 받으세요.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서 증오와 절망적인 쾌감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줌마 보는 앞에서 시어머님의 옷부터 벗기기 시작했다. 조금도 인정사정 두지 않고 거칠게 함부로 다루었다. 목욕 한번 시키려면 아이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해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가며 아무리 참을성 있고 부드럽게 다루다가도 종당 다소 폭력적으로 굴어야 겨우 그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엔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다루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그분도 내 살기 등등한 태도에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반항을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저항했지만 나 역시 거침없이 증오를 드러내니까 힘이 무럭무럭 솟았다. 옷한 가지를 벗겨낼 때마다 살갗을 벗겨내는 것처럼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보다 못한 아줌마가 제발 그만해두라고 애걸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씨근대며 말했다. 그리고 아줌마도 내 일을 도울 것을 명령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목 쉰 소리로 갓난아기처럼 울었다. 발가벗긴 노인을 반짝 들어다 탕 속에 집어넣고 다짜고짜 떼를 밀기 시작했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전현이 나 죽인다. 노인이 온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질게 떼를 밀었다. 너무 하세요. 그렇게 아프게 밀게뭐 있어요? 아줌마가 노인 편을 들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 도움도 안 됐다. 혼비백산한 얼굴로 구경만 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니까요. 아무리 살살 밀어도 죽는 시늉할 게 뻔해요. 골치가 빠개질 듯이 띵하고 귀에서 잉잉 소리가 났다. 나는 남의 일처럼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골 속에, 아니, 온몸에 가득 찬건 증오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자꾸 증오를 불어넣고 있었다. 마치 터뜨릴 작정하고 고무풍선을 불듯이 자신이 고무풍선이 된 것처럼 파멸 직전의 고통과 절정의 쾌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벼랑간 아찔하면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그런 중에도 나는 냉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래도 나를 효부라고 할 테냐고 묻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몸져 누웠다. 파출부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몸살에 신경안정제의 후유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런 귀띔을 했지만 시어머니를 한동안 어디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분의 친정 조카들로부터였다. 그런 분을 잠시라도 맡아줄 만한 아들이나 딸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입원을 일단 생각해 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 제도는 없을 때고 쉬 나을 병도 아니고 아직도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게 몸은 정정하시니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그들이
비용 문제를 안 생각할 수가 없었으리라. 달리 여기저기 수소문해 본 끝에 양로원과 정신치료를 겸한 수용기관이 꽤 있다는 걸 알아내서 우리에게 권했다. 물론 유료였고 그게 그닥 싸다 할 수 없는 상당한 액수인 게 되레 우리를 솔깃하게 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시골 정갈한 거처에서 비슷한 처지끼리 가벼운 운동과 이런저런 이야기로 소일하며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천국이 꼭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물론 자주 면회를 갈 테고 또 자주 그분을 가정으로 초대할 테고 상태를 봐가며 퇴원도 시킬 수 있으리라. 이런 꿈을 꾸며 남편이 직접 일요일마다 그런 수용기간 중 시설이 괜찮다고 소문난 데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번번이 기대에 어긋나는지 남편은 일요일마다 초죽음이 돼서 돌아왔다. 어떻더냐고 캐물으면 몬도가네야 몬도가네 하는 대답이 고작이었다. 남편이 노인들의 천국을 단념하고 나도 십자가를 다시 질 만큼 건강을 회복해갈 무렵 역시 시어머님의 친정 쪽에서 스님이 하는 아주 좋은 수용기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일러주었다. 왠지 남편이 또 솔깃해했다. 불교 쪽보다는 기독교 쪽에서 하는 기관이 안 낫겠어요? 그건 또 왜? 그냥요. 기독교 계통이 학교도 더 많이 짓고 경영도 더 잘할 것 같아서요. 나는 약간 근거가 희박한 소리를 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여지껏 내가 다녀온 데가 다 무슨 기도원 이름이 붙은 데인데 망령난 노인이나 정신병자를 다 함께 마귀 들린 걸로 취급하면서 마귀 쫓는 기도를 하는데 마귀 쫓는 기도가 왜 꼭 마귀 목소리처럼 소름이 끼치던지. 처음으로 남편한테서 그런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셈이었다. 시설은 어때요? 살만해요? 주위 환경은요? 그렇게 궁금하면 같이 가볼래?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지 당신도 어차피 알아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동부인해서 기차를 탔고 완행 열차나 서는 작은 역에서 내린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포장 안 된 시골길을 한 시간이나 달렸다. 기도원 대신 무슨 암자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마침 가을이었다. 논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의 소로가엔 코스모스가 한창 보기 좋게 끝도 없이 피어 있었다. 우선 코스모스 길을 말없이 타박타박 걸었다. 남편이 웃도리를 벗어들었다. 알맞은 기온인데도 그의 와이셔츠 등어리에 동그랗게 땀이 배어있는 게 보였다. 나도 괜히 진땀이 났다. 조그만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어귀엔 구멍가게도 있었다. 구멍가게 좌판엔 비닐통에 든 부연 막걸리와 라면이 진열돼 있을 뿐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엔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쉬어 있었다. 나는 너그럽게 웃었지만 속으론 까닭없이 낭패스러웠다. 남편이 좌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인도 찾지 않고 막걸리 병마개를 비틀었다. 등어리뿐 아니라 이마에도 번드르르 땀이 배어 있었다. 서늘한 미풍이 숲을 이루다시피 한 길가의 코스모스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색색까지 꽃이 오색의 나비떼처럼 하늘댔다. 쾌적한 날씨였다. 그런데도 우린 둘 다 달군 프라이팬에 들볶이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을 못했다. 막걸리를 병째 마시는 그가 조금도 호방해 보이지 않고 조바심만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걸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곁눈질했다.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달랄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니요, 당신 술안주 하게요.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 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잘 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 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이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 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수 장애나가 보이한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이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겼다. 대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하는 3-7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원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던 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잊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들었단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맛거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이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겨울 나들이 박완서. 나는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기분 좋아지기 전에 이 온천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작 이런 주접스러운 생각부터 했다. 이류 여관 특실의 평범한 타일 욕조에 달린 냉수, 온수 두 개의 수도꼭지와 샤워는 여느 허름한 목욕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더운 물이 수돗물 데운 게 아니고 땅에서 솟은 진짜 온천물이란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다. 꼭 온천물에 몸을 담가야 할 만한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대로의 온천물의 효험 따위를 믿어온 바도 없거늘 나는 그런 트집이라도 잡아 나를 더더욱 처량하게 만들고 싶었다. 처음부터 재미있으려고 시작한 여행은 아니었다. 무엇인가 어긋난 데서 시작된 여행이고 보니 끝내 어긋나 종당엔 엉망진창이 돼버려라. 뭐 이런 심보였다.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그런 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고 하는 정도였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 고기를 좀 사가지고 아틀리에에 들렀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다.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적이 놀랐다. 그리고 그 인물화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혼까지 올마붙은 영정을 보는 느낌이었다.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부드럽고 따스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의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출가해서 3년째, 갓돌 지난 첫애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한창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대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으며 틀림없다.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 아래지만 지금 남편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 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여자의 질투를 위해선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돼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 게 온통 헛산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건만. 이북에 노부모와 아내를 남겨두고 어린 딸 하나만 업고 내려온 빈털터리. 게다가 나이는 나보다 12살이나 더 많고 직업도 불안정한 무명화가를 불쌍히 하다가 그만 사랑하게 돼서 결혼까지 하고 호라비와 어미 없는 어린 것의 군기를 닦아내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온 게 큰 허탕을 친 것처럼 억울하게 여겨졌다. 소가 산 것 같은 헛산 것 같은 기분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약해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디가 아프냐고 남편과 딸이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나는 속상하는 일이 좀 있는데 어디로 훨훨 혼자 여행이나 떠나고 싶다고 했다. 하필 이 겨울에 혼자서 여행을? 남편이 놀라다 못해 신기해 했다. 요 며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득 아틀리에의 창을 통해 해골 같은 가로수와 인적이 드뭇한 얼어붙은 보도가 내려와 보였다. 나는 이런 을씨년스러운 도시의 겨울 풍경에 느닷없이 뭉클한 감동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냥 투정처럼 해본 여행 소리가 비로소 현실감을 갖고 다가왔다. 정말 당장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서울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남편 곁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하느니보다는 여지껏 악착같이 집착했던 내가 이룩한 생활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헐헐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여지껏 산 게 말짱 헛것이었다는 진실을 가르쳐준 게 바깥의 황량한 겨울 날씨였던 것처럼 나는 무턱대고 어느 먼 곳의 겨울 풍경에 그리움을 느꼈다. 나는 남편과 딸이 의아해하건 놀라워하건 상관하지 않고 당장 떠나겠다고 보챘다. 당신이 히스테리 부릴 때가 다 있으니 원. 남편은 그 정도로 날 이해하고 제법 두둑한 여비를 주면서 겨울이니 온천장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는 조언을 했다. 소중하게 움켜쥐었던 보물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소중해했던 것만큼이나 정남이가 떨어지면서 우선 내던져놓고 보는 심리로 나는 남편 곁을 떠났다. 교통이 편한 대로 온양으로 왔다. 고속버스에서 낯선 거리에 내리자마자 추위와 고독감이 엄습했다. 눈앞의 풍경에 울먹울먹 낯가림을 했다. 훨훨 자유롭다는 기분조차 이 온천장 거리만큼이나 생소하고 싫었다. 그런 기분에 도저히 익숙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몸만 떠나왔다 뿐 마음은 오랫동안 몸에 밴 내 나름의 생활의 관습에 얽매인 나를 발견하고
고소를 머금었다. 두둑한 여비를 갖고도 관광호텔 앞까지 갔다간 돌아서서 허름한 이루 여관을 찾고 참기름을 살 때의 버릇으로 온천물이 진짠가 가짠가를 심각하게 의심하고 여관비에서 목욕값이라도 뺄 양으로 피곤을 무릅쓰고 목욕을 또 하고 또 했다. 다음 날 반찬이 15가지쯤 되는 여관의 아침상을 받자 두 번째 받는 상인데도 허구한 날 약빈하게 그것만 먹었던 것처럼 울컥 비위에 거슬려왔다.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도 실상은 하룻밤밖에 안 잤다는 게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 여관에서 일하는 소년이 오늘 떠날 거냐 하루 더 묵을 거냐를 물어왔다. 하루 더 묵겠다면 소년이 나를 불쌍히 할 것 같아 곧 떠나겠다고 했다. 조그만 여행백을 챙겨가지고 거리로 나온 나는 여관에선 소년에게 집에선 남편과 딸에게 쫓겨난 것처럼 느꼈다. 이 고장도 혹독한 추위는 서울과 마찬가지였다. 낮고 어둡게 흐린 하늘과 매운 바람은 여지껏 산 게 말짱 헛산 것 같은 허망감을 쓰디쓰게 되새김질하기에 아주 알맞았다. 온천장 거리는 손바닥만 했다. 10번을 넘어도라도 1시간도 안 걸렸다. 관광호텔 커피숍에 들러 커피도 한 잔 마셨다. 남편에게 관광호텔에서 묵은 척 하려면 그곳 내부 사정을 좀 알아두어야겠기에 그렇게 했다. 호텔 건너편에 차부가 보였다. 생소한 이름의 행선지를 써붙인 고물버스들이 지친 듯이 부르릉대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아무나 붙들고 이 근처에 어디 구경할 만한 명승고적이 없냐고 물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하던 버스에서 차장이 뛰어내리더니 미처 내가 뭘 할 새도 없이 나를 자기 버스에 짐짝처럼 쓸어넣었다. 나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버스에 탔다. 내부는 손님이 연화문도 안 돼서 휘했다. 비닐 시트가 빙판처럼 찼다. 이게 어디 가는 건데? 버스가 속력을 내자 나는 겁먹은 소리로 물었다. 가다가 호수에서 내려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언제 저더러 호수까지 데려다 달랬던 것처럼 차장은 당당했다. 호수? 네, 호수요. 이 근처에서 경치 좋은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겨울만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손님이 얼마나 많다고요? 5분도 안 돼서 차장은 나에게 버스값을 재촉하더니 호수 다 왔다고 나를 밀어냈다. 과연 호수는 있었다. 낮고 헐벗은 산에 둘러싸인 얼어붙은 호수는 찌푸린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 암울하고 불투명해 보였다. 벼랑간 호수의 빙판을 핥으며 휘몰아쳐온 암상스러운 바람이 모진 채찍처럼 뺨을 때렸다. 나는 황급히 버스에 다시 올라타려 했다. 그러나 이미 다음 정거장을 향해 흙먼지만 남기고 떠난 뒤였다. 심한 낭패감으로 울상이 된 채 우선 모진 바람을 피해서 호숫가의 상지대로 뛰어들었다. 겨울이 아닌 철엔 호경기를 누렸던 듯 무슨 유원지란 간판이 상지대의 입구 아취형의 문 위에 제법 크고 높게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식당도 다방도 잡화상도 선물가게도 빈 지문을 굳게 닫아 인기척이라고는 없는데 퇴색한 간판들만 바람이 불 때마다 을씨년스럽게 덜컹대 황량한 느낌을 한층 더했다. 노천 탁구장의 탁구대엔 언제적 내린 눈인지 녹지도 않고
먼지만 첩첩이 뒤집어 쓰고 있어 흡사 더러운 혼니부를 펼쳐놓은 것처럼 궁상스러워 보였다. 인기척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막막해 이게 꿈이었으면 했다. 상지대를 한 바퀴 돌자 다시 눈앞에 얼어붙은 호수가 펼쳐졌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엔 배를 띄울 수도 없지만 몸을 던져 빠져 죽을 수도 없겠거니 싶자 그게 조금도 다행스럽지 않고 두렵게 여겨졌다. 나는 다시 허둥지둥 딴 골목을 찾아들었다. 역시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골목 저만치 대문이 열리고 문전이 정갈한 여인숙이란 간판이 붙은 집이 보였다. 대문간엔 연탄재가 쌓여있고 앞마당 빨래줄엔 흰 빨래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틀어진 채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50대의 정갈한 아주머니가 안채에서 반색을 하며 나타났다. 나는 그 아주머니를 보자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놓이고 어리광이라도 부리고 싶어졌다. 참 묘한 분위기를 지닌 아주머니였다. 소모처럼 너그럽고 착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감싸는 무엇이 있었다. 나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엇인가가 다시 나에게 찾아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좀 녹여가고 싶은데 따뜻한 온돌방이 있어요? 아주머니는 얼른 줄행랑처럼 붙은 손님방 중 한 방으로 먼저 들어가 아랫목에 깔아놓은 다부다 포대기 밑에 손을 넣어보더니 따뜻하긴 한데 외풍이 세워서 어쩌나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내가 되려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추워 보여요? 하면서 웃으려고 했지만 뺨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웃어지지가 않았다. 네, 꼭 고드름 같아 보여요. 참, 안방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들도 따뜻하고 난로도 있어요. 그러더니 친동기처럼 스스럼 없이 나를 안채로 잡아 끌었다. 난로가 있는데도 삥 둘러 방장을 쳐놔서 안방은 마치 동굴 속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처음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에 눈이 익자 아랫목에 단정히 앉았는 한 노파를 볼 수 있었다. 미이라에다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바싹 마른 노파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나를 거부하는 몸짓 같아서 나는 어색하게 멈칫댔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한사코 나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앉은 포대기 밑에 넣어주었다.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어 도리질을 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우리 시어머니예요 하고는 노파에게 손님이에요. 하도 추워하시길래 안방으로 모셨어요. 했다. 그것으로 노파와 나와의 인사는 끝났으나 노파는 여전히 도리질을 해쌓았다. 아주머니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수척했으나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지고 동정이 정갈한 비단 저고리에 푹신한 모직 스웨터를 걸치고 꼿꼿이 앉았는 모습에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우아함이기도 했다. 도리질도 처음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져 꼭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저러다가 멎으려니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멎지는 않았다. 몸이 녹자 잠이 오기 시작했다. 누가 죽인데도 우선 한잠 자놓고 볼 일이다 싶게
꿀 같은 잠이 덮쳐왔다. 이제 어지간히 몸도 녹았으니 아까 그 방에서 한잠 잘까 봐요. 참, 온천장으로 나가는 버스는 몇 분만큼씩이나 있나요? 몇 분은요, 겨울엔 아침나절에 두 차례, 저녁나절에 두 차례밖에 안 다니는데 타고 들어오신 게 아침나절 막차니까 이따 4시 반에나 있을걸요? 그리고 저 점심은 어떡하시겠어요? 준비할 테니 드시고 가셨으면 오로지 졸리다는 생각뿐 밥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으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까지 밥 한 상 팔아서 얼마나 남겠다고 저렇게 굽신대나 싶어 속으로 측은했다. 손님 방으로 내려온 나는 따끈한 맨바닥에 다후다 포대지만 하나 덮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깨어나자마자 웬일인지 도리지라던 노파 생각이 먼저 났다. 꿈에서 봤던가 현실에서 봤던가 그것조차 아리송한 채 메마른 노파가 고개를 젓던 모습만 선명히 떠올랐다. 졸음 때문에 미루었던 궁금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2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손님, 아직도 주무세요? 시장하실 텐데. 미닫이 밖에서 아주머니의 나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인기척을 내며 미닫이를 열었다. 행주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내가 이 집에 찾아들었을 때 반가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잠에서 깬 걸 반가워해 주는 것이었다. 너무 반가워해. 저 아주머니 혹시 나를 약이라도 먹고 영영 잠들려는 손님으로 오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곧 점심상이 들어왔다. 장에 삭힌 깻잎이니 풋고추, 더덕 등 짭짤한 솜씨의 밑반찬과 김치깍두기, 무국 등은 조금도 영업집 밥상 같지 않고 시골 친척집에 들러서 받는 밥상 같아서 흐뭇했다. 그러나 입속은 칼칼하고 식욕도 잃지 않았다. 무국만 훌쩍대는 걸 보고 아주머니는 더운 무국을 또 한 대접 갖고 들어왔다. 나는 같이 좀 들자고 아주머니를 내 옆에 붙들어 앉혔다. 원 별말씀을요. 저는 어머님 모시고 벌써 먹은 걸요.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벌써 25년 동안이나 그리고 계신걸요? 25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25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25년 동안을 자는 시간만 빼고는 허구한 날 도리질을 하는 게 일이란다. 건강과 기분이 좋을 때는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유연하게, 건강이 나쁠 때는 동작이 크고 힘들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집안이 뒤숭숭할 때는 동작이 좀 더 크고 단호하게, 마치 몰라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하고 발악이라도 하듯이 죽자 하구나 도리머리를 어지럽게 흔든다. 그것 때문에 없는 돈, 있는 돈 긁어모아 한약도 많이 써보았고 용하다는 침도 많이 맞아봤지만 허사였다. 먼저 지친 것은 그녀 쪽이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죽는 날까지 노연할 수 없는 업보처럼 그 짓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엄숙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6.25 동란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암만 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도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믿어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쌤을 익혀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것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 댁 식구들이나 작은 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쉰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소리 한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볶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꽂이엔 아직도 그쪽 귀가 펄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쟤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겹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이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쇳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폐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길을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방역만 가셨다 할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단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드리다뇨?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수는 거라도 정성껏 잡수게 해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해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은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점심값과 반값이 도합 800원이라고 했다. 나는 1,000원을 내주면서 그냥 넣어두세요 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불쾌할 만큼 굽실굽실 고마워했다. 아까 점심을 시킬 때도 그랬지만 통틀어 1,000원인데 몇 푼 떨어지겠다고 저렇게 비굴하게구나 싶었다.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싫은 건 그만큼 내가 아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도 그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겉돌아 더 보기 흉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준 돈 1,000원을 소중하게 스웨터 주머니에 넣고 나더니 지극히 안심스럽고 감사한 얼굴을 하고는 또 한 번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이걸로 노자해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을요? 왜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 나는 나중 이 추운 날 소리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했구나 생각했다.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지경 당하는 걸 내 등이 업혀서 무심히 보던 녀석이 벌써 그렇게 자랐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3학년인데 아주 착실하고 좋은 애죠. 그렇지만 지금은 겨울 방학 중일 텐데요. 네, 그렇지만 학비라도 보탠다고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어 못 내려오죠. 여기서 내가 제 학비쯤은 실컷 벌 수 있는데 글쎄 그 녀석이 그런답니다. 겨울 동안만 여기가 이렇게 쓸쓸하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여기 장사도 꽤 괜찮거든요. 관광철에 공휴일이라도 낀 날은 방이 모자라 법석인걸요. 새학기 등록금이랑 하숙비까지 다 해서 꽁꽁 뭉쳐 놓았답니다. 겨울날 양식이랑 밑반찬도 넉넉하고요. 딴 영업집들은 이렇게 벌어놓으면 겨울에 문을 닫고 집에 가서들 쉬죠. 우린 여인숙이고 또 여기가 살림집이기도 했었지만 늘 한두 방쯤 불을 떼놓고 손님을 기다리죠. 돈 벌자고가 아니에요. 가끔 손님처럼 못 모르고 호숫가를 찾는 이에게 더운 방을 내드리는 게 그저 좋아서죠. 정말이에요. 그럴 땐 돈 생각 같은 건 정말 안 한다니까요. 그야 몇 푼 주시고 가면 어머님 고기라도 사다 드리면 좋긴 하지만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 계산부터 찝찝하게 하면서 손님을 기다렸답니다. 정말이지 손님이 안 드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모르겠어요. 손님 고마워요. 이번에는 굽실대는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굽실대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어제 글쎄 서울서 이상한 편지가 왔답니다. 아드님한테서요? 아니요.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서요.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하숙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다군요. 평소 품행이 허랑한 학생 같으면 이만 일로 고자질 같은 건 않겠는데 하도 착실한 학생이었던지라 만의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알리는 거니 어머니가 한번 놀라와 수소문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사연이었어요. 허랑한 학생 아니더라도 제 집도 아니고 하숙집이겠다. 나가서 친구 집 같은 데서 며칠 자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만 일로 편지질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숙집 주인도 주인이지만 나도 나죠. 괜히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다 나지 뭡니까? 어젯밤엔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온갖 주접을 다 떨다 미신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글쎄 그게... 미신이라뇨? 네, 주책이죠. 오늘 우리 여인숙에 손님이 들어 그 돈으로 노자를 해갖고 서울 가면 아들이 신상에 아무 일이 없을 게고 꽁꽁 뭉쳐놓은 돈을 헐어서 노자로 쓰게 되면 아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게고 뭐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려니 어찌나 초조하고 애가 타는지 혼났어요. 그런데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쪽 점괘가 돼주신 거죠.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또 한 번 고마워했다. 나는 그런 기묘한 방법으로 외아들의 신상에 대한 크나큰 근심을 달래려 들었던 이 과부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찐했다. 내가 점괘가 됐다는 게 조금도 언짢지 않았다.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웃사람에게 어머님 부탁도 해놨고요. 이제 곧 온천장으로 나가는 4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동행하게 됐군요. 참, 그렇군요. 4시 반 버스로 온천장으로 나가신댔지?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나도 오늘 안으로 서울로 가리라는 결정을 나는 순식간에 내렸고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러 들어갈 때 나도 따라 들어갔다. 고부간의 비슷하게 늙은 손이 서로 맞잡았다. 어머님, 저 서울 좀 다녀오겠어요? 물건 살 것도 좀 있고 방학인데도 공부 핑계로 안 내려오는 태식이 녀석도 보고 싶고 해서요. 어머님은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진지 많이 잡수셔야 돼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노파는 여전히 고개만 살레살레 흔들었다. 나에겐 그 도리질이 몰라요, 몰라요가 아니라 며느라, 태식이 녀석에겐 아무 일도 없어. 글쎄, 아무 일도 없다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보고 싶어졌다. 남남끼리이면서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끼리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를 맹맥히 흐르는 그 무엇을 직접 내 손으로 맥짚어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두고 싶었다. 마치 이 세상 온갖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닿아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이 나는 감지덕지 그 일을 했다.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 위에 유약한 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졌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살레살레 흔들었지만 나는 노파가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암, 헛살지 않았고 말고 하는 것처럼 느꼈다.